이제 저만의 비법 가루가 들어갈 거예요. 가루? 에그인 헬 오승훈 씨만의 비법은? 바로 카레 가루입니다. 카레 가루. 카레. 이게 들어가주면 고기에 약간 그 누린내나 잡내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잡히고 감칠맛도 훨씬 살아나니까. 신박하네요, 이거. 오, 너무 맛있겠다. 괜찮다. 그리고 의외로 지금 좀 아까 토마토 소스 넣으신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카레 가루랑 같이 이제 궁합을 맞춰서 소스 만들잖아요. 네. 굉장히 맛있어요. 깊은 맛이 나요. 카레 가루가 풍미도 나고. 네. 후춧가루도 한 작은술. 근데 여긴 이거는 조금 짭짤한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금을 두 꼬집 정도 넣어줄 거예요. 좀 짭조름해야 어른들의 입맛도 좀 맞죠. 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호에 따라서 생략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냥 저대로 퍼먹어도 맛있겠다. 너무 이거. 맛있겠다. 와. 밥에다가 얹어가지고. 네. 자,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지옥불이 투입. 토마토 여기서 바로. 네, 지옥불 들어갑니다. 반칙 소스죠. 사실 이게 시판되는 건데요. 집에서 만드시려면 힘들잖아요. 네, 토마토 소스. 마트 가시면 시판되는 거 요즘 너무 잘 나오니까. 토마토 소스. 얼마큼 넣어요? 양을 얼마나? 반통 정도? 반통 정도. 저게 많이 넣어줘야지 용암처럼. 그렇죠. 부글부글 끓으려면. 와, 근데 진짜 비주얼이 너무 고급스러워요. 아니, 저는 마카로니 삶아가지고 젓다 넣고 같이 섞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네. 너무 괜찮다. 네, 요 상태로 이제 물이 조금 들어갈 거예요. 아, 물이 조금 들어가고요? 네. 물이 반 컵 정도. 물 왜 넣어요, 세훈 씨? 이게 약간 자작해지면서 졸으면서 또 나는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끓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래요? 네. 지금 계속 은은한 불로 지금. 네. 약불로. 알겠습니다. 은근하게 졸여주는 동화에 거예요. 나오는 마녀 수프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내가 마녀냐. 죄송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목소리 되게 어울렸어요. 내가 마녀야. 이미지 캐스팅.